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직원부입니다. 자, 어느새 벚꽃이 활짝 피면서 4월의 봄이 시작됐습니다. 이 4월의 봄과 함께 제주 4.3도 76주기를 맞게 됐는데요. 추념식을 시작으로 해서 도내에서 전시와 공연, 또 영화 개봉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 4.3 영령들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장인정 아나운서의 휴가로 인해서 저 혼자 진행을 맡게 되는데요. 대신 든든한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영국, 정정우 리포터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좌영국. 안녕하세요. 정정우입니다. 네. 요즘 꽃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네. 저는 오늘 동백과 관련된 그런 유적지를 다녀왔습니다. 오. 우리 정우 씨는 어디 다녀오셨나요? 자, 이번에 이제 제주 4.3이 76주기를 맞아서 또 풍성한 다양한 문화 소식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네. 자, 오늘 뭐 4.3과 관련된 소식을 중점적으로 전해 드릴 텐데 4.3의 정신과 가치 또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서 디지털 맥을 로그인 제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좌영국 리포터가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네네네. 어딜 다녀오셨나요? 혹시 그두 분은 제가 작년에 네. 어딜 다녀오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요맘때 어딜 다녀오셨는지. 네, 진지하게 다녀왔었죠. 예, 진지하게. 그때 제 기억에는 4월이니까 봉계동 그때 잃어버린 마을이었나? 아우, 맞습니다. 맞죠? 예. 이번에는 작년에 봉계동에 이어서 삼양동의 4.3 유적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함께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이맘쯤이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이곳은 봉계동의 4.3 평화공원입니다. 작년에는 봉계동의 4.3 유적지 이곳저곳을 살펴보았는데요. 봉계리 사람들의 은신처가 되어주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곳들을 소개해주는 시간이었어요. 맞습니다. 숨어있는 동굴 석구학계까지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삼양동의 4.3 유적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4.3 유적 오늘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가보겠습니다. 삼양동 4.3 유적지를 확인하러 제일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삼양초등학교였습니다. 야, 삼양동, 삼양해수욕장도 유명하고. 야, 자, 선생님. 네. 이게 제가 오늘은 삼양동의 4.3 유적지를 찾아보러 왔는데요. 이곳은 그냥 도심지에, 그리고 여기는 우리 어린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인데, 초등학교인데요. 여기가 4.3 유적지인가요? 4.3시기 때 모두 불이 탔다가 다시 재건이 된 학교인데요. 아, 초등학교가 다시 재건이 됐어요. 네. 당시 이제 여기 뒤쪽에 지서가 있다 보니까 무장대랑 토벌대랑 자주 교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아, 네. 서로 공방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무장대가 여기에 습격을 와서 뭐 지서나 이런 데 다 이렇게 습격을 하다가 학교 건물을 모두 불태우고 또 여기에 또 학교를 지키기 위해 계셨던 뭐 교장쌤이나 교사분들이나 주민분들이 좀 희생이 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또 희생이 됐을 수도 있었겠어요. 맞습니다. 여기 애국학도단이라고 해서 당시 이제 청소년 청년들이 조직되어 있었는데 그 지사 습격을 돕기 위해서 이제 막으려고 왔다가 무장대에 희생된 분들. 와, 이게 상상만 해도 이게 또 좀 찌릿찌릿해지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다시 또 재건이 됐어요. 네, 4.3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쯤에 다시 이제 마을 분들이 좀 모이셔서 돈을 좀 많이 모으셔갖고. 돈을 직접 모아서? 네. 이 뒤에 있는 이 비석들이 그 관련된 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내용들이 있는 비석이군요. 네. 이렇게 비석을 세워 추념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그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한쪽에 치우쳐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조사가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제대로 표지판 같은 게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4.3과 관련된 비석은 총 5기. 그러나 교육적으로 부적절한 표현들이 담겨 있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 당시에 여 학교 운동장에는 많은 마을 주민들이 잡혀와 있어서 군인들에게 이제 학살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기술이 안 되어 있고 조금 무장대에게 희생만 이제 강조하는 쪽으로 이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거를 좀 조사해보고자 그런 노력으로 이제 조사한 거죠. 계속해서 삼양동의 4.3 유적을 찾아가 보기로 했는데요. 오늘의 또 관전 포인트, 우리 또 여러분들께서 4.3에 관련돼서 공부해야 될 그 관전 포인트, 오늘은 어떤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까? 여기는 주로 그 해안가 마을이기 때문에 네네네.
해안가 마을은 군인들한 지서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 지서와 같이 역할을 했던 민부단의 역할도 좀 있어서 무장대에서는 그런 그 군에 많이 협조하는 데가 마을이 타켓이 돼가지고 그 산에서 피해 산 사람에 대한 피해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 그 본격적하고 조금 양상이 다른 그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마을 주민들은 그런 거를 기억하는 얘기를 많이 좀 하고 있는데 여기 삼양초등학교가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 또 그 지서 주임 중에는 그 서북청년단들이 와서 이렇게 악랄하게 지금 주민들을 그 괴롭힌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그 지서가 삼양지서인데 그거에 대한 관련된 얘기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양지서. 다음 사삼 주적지는 또 어디일까요? 삼양초등학교에서 나와 익숙한 사거리 앞에 멈춰섰는데요. 다들 아시겠죠? 여기... 아니, 국장님. 네. 야, 여기는... 여기 제가 너무, 매일 다니던 맞아요 익숙한 곳이죠 삼양 거무모래 네. 해수욕장 거기 입구인데 맞아요 맞아요 여기에 무슨 유적지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저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옛날 삼양 지서가 있었던 터입니다 옛터 지서 옛터? 네 아 근데 옆에 파출소가 있는데 난 저기가 거긴 줄 알았어요 여기 있다가 네, 네 저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 네. 그냥 진짜 여러분 그냥 도로변입니다 그냥 해수욕장 가는 입구 여기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 사거리가 다 사삼 유적지인데요. 길 하나 건너가시면 이제 저 삼양 지서 이제 파출소 지구대라고 지금 불리는 네네. 곳 안쪽에 사삼 당시에 이제 돌아가신 경찰 순경분들 순직비가 이렇게 한 8기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거기서 길 하나만 더 건너가면 저희가 이제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삼양 지서 앞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저곳이 이제 삼양 이 동네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희생된 학살터입니다. 아, 네. 이 사거리 전체가 다 삼양동의 사삼 유적지네요. 네. 와. 저희가 이제 이거를 기억을 해야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마음으로 사실 유적지도 발굴을 하고 찾아다니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안내판이라도 좋아야 지나가시는 분들이 보면서 아 여기가 그런 역사가 있었던 곳이지라고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나 노력들이 필요해요. 근데 맞습니다. 삼양동은 뭐 봉계동도 그랬지만 많이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내판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기호하고 다음으로 찾은 곳은 원당봉에 위치한 불탑사와 원당 사이입니다. 두 절 다 이제 사삼 때 이제 소기령이라고 해서 해안에서 5km 이내는 사람들이 못 다니게 하는 금종령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도 폐쇄가 되고 이제 여기 절에 있는 탱화나 뭐 이제 부처님 상 같은 거를 다 이전을 해서 이제 해안 마을로 잠깐 이사를 갔었어요. 네네. 이제 사삼 기간이 좀 길어졌잖아요. 네네. 그러고 이제 스님들이 다시 이제 탱화나 뭐 이렇게 절 부품 가지고 돌아왔더니 이제 절이 이렇게 다 폐허가 돼 있었던 거죠. 다 부서지고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사삼의 영향으로 어쨌든 절이 폐허가 된 두 곳의 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뒤편에 보면 사삼 때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여기는 안내판이 잘 돼 있네요. 맞습니다. 이 안내판이 세워져 있고 저희가 삼양동 조사하는 동안에는 유일하게 이렇게 안내판 세워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백꽃이 그려진 안내판만 봐도 이곳이 사삼 유적지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토벌대들이 여기에 혹시 무장대들이 숨었을 걸로 염려가 돼서 천장을 다 죽창으로 이렇게 찔러보거나 이렇게 해서 훼손이 기본적으로 많이 됐었어요. 특히 이제 여기 절 중에 한 곳 아마 스님들이 머물던 공간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그 몇몇 도피자 가족분들이 숨어 지내다가 이 절에 이제 아무도 여기 다 폐허가 돼서 없으니까 절 천장에 숨어 지내다가 이제 절 근처에 이게 대변을 토벌대가 발견하면서 발각이 되셨어요. 숨어 있던 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여기 삼양이 1, 2, 3동이 있는데 그 마을을 모두 이제 토벌대들이 끌고 다니면서 매질을 하면서 봐봐라 니네 도망가면 이렇게 된다. 그런 식으로 모욕적인 또 이렇게 그 피해를 줬던 이제 그런 사연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삼 사건의 피해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절들이 위치하는 위치가 해안가보다는 산 쪽에 있었기 때문에 산에는 해안선 5km 이상은 그때 다 전부 다 이렇게 불태워지고 이렇게 초토화됐잖아요. 그때 절들이 이제 피해가 많았었고
16명이 희생된 걸로 이제 불교계에서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바다에서도 학살되게 됐고 또 총살되신 그런 바다에 학살된 한 두 분 정도 계시기도 하고 36개 넘는 절들이 전소가 되거나 아니면 사찰이 피해를 받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불탑사도 대웅전하고 스님들이 묵었던 요사체가 이제 소실된 걸로 이렇게 기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교계 피해가 사삼 때 되게 많았다고 볼 수 있으면 되겠는데 또 안타까운 건 스님들이 그 직계 가족이 없잖아요. 그러다 그러네요. 보니까 이제 그 누가 이렇게 좀 그분들의 뭐랄까 기억을 이렇게 맞아요. 전세 그 역사를 되새기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계에서 그 관음사를 비롯해 그런 데에서 조사하고 불교계 나름대로의 사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좀 관심 있게 좀 봐달라는 목소리들이 좀 불교계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봉계동에 이어 삼양동까지 이제야 두 번째 보고서가 완성되었는데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벌써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지난 봉계의 다크투어 때는 없었던 사삼 유적지 안내판이 15군데나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시멘트로 덮어놔서 굴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석구학계는 그냥 방치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1년 사이 관리도 깨끗하게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내판이 설치되어 사람들에게 유적지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무장대의 습격도 잦았고 이에 따른 희생도 많았던 삼양동. 그날의 아픈 기억이 이대로 잊히지 않길 바라봅니다. 올해는 그 삼도동 쪽에 그 조사를 한번 할 계획이고요. 제주시 삼도동. 예, 그 원도심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는 진짜로 그 사삼에 할 얘기들이 많아요. 밀집된 지역에 있기 때문에 원도심 투어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나오지 않을까. 일상 속에서 우리도 모른 채 지나가는 사삼 흔적들. 76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제주 사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록하며 제주의 진정한 봄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앞서 그 화면에 보니까 그 삼양초등학교 안에 장면들이 좀 나왔었잖아요. 네네. 그 운동장 옆쪽에 이제 이렇게 비석이 세워져 있는 거 보고 저는 사삼 유적지가 잘 보존돼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좀 허술하게 안내판도 제대로 없고 설명이나 이런 것도 조금 뭔가 좀 부족한 맞습니다. 좀 제대로 좀 적히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네, 네. 저도 가보기 전까지는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 유적지들이 많이 훼손되고 방치되고. 그리고 내용들이 많이 곡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조사 작업을 통해서 보고서를 통해서 기록물을 남기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4.3을 기억한다는 것이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기억하려면 뭔가 흔적이 있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4.3 유적지들이 잃어버리고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잘 보존되고 관리가 돼서 우리 후세대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의무를 좀 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문화가 소식입니다. 정정우 리포터와 함께하죠. 자,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자, 로그인 제주 문화지기 이번 소식은요. 매년 이맘쯤이 되면은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우리 제주 4.3에 대한 위령제도 지내면서 4.3 문화를 추모하기 위한 문화 행사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현지의 모습을 제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은 제주 4.3.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도민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넬 연극 바람의 소리가 제주에서 막이 오릅니다. 결국 마음으로 정말 진혼의 무대를 만들자 그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주 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원 일본 연극 초청 공연 바람의 소리 그 주인공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곳은 제일 제주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일본 오사카입니다. 얼마 전 제작진은 제주 공연을 앞둔 극단 다로름의 연극 연습 현장을 찾았는데요. 저마다 의상과 분장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연극 바람의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20명이 넘는 배우와 스태프까지 30여 명의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대본이 좀 특이하네요. 이번 연극을 위해 제일 동포와 일본인들도 협력해 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올해 19년째가 됩니다. 2005년에 고도의 여명이라는 4.3을 다룬 작품으로 찬단을 하고 우리 돈포 배우하고 일본 배우가 있습니다. 돈포들의 역사, 우리 제일 조선인들의 역사, 그리고 이제 고향과 본토와의 관계 그런 걸 주로 해왔습니다. 제일 동포들과 현지 일본인들과 함께 시작을 한다는 것도 있네요. 극단 다루름은 창단부터 현재까지 우리 동포들의 뿌리와 삶을 다룬 많은 작품을 무대에 올렸는데요. 동포들은 물론 일본 사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일본에서 남의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내가 누굴까? 우리가 뭘 바라보면서 사는 게 맞을까? 항상 그 고민들이 생활하다 보면 좀 따라다니네요. 그래서 특히는 젊은 친구들이 자기 전체성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서 좀 그런 밤길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비출 수 있으면 해서 이름을 달로름이라고도 짓고 일관하게 뭐 민족 극을 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래하구나. 연극 바람의 소리는 제일동포 2세의 소설가 김창생의 소설 바람 목소리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삼을 피해 일본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쌍둥이 자매 설아와 동화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족과 헤어지기 싫은 어린 자매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한데요. 복장은 제주의 복장을 갖추고 일본어로 연극을 하니까 네. 굉장히 좀 생소하네요. 설아하고 동화의 오사카 어몽이다. 예. 어머니. 어머니. 이 작품에서 설아 동화는 그 주인공 그 자매로 나옵니다. 쌍둥이 자매예요. 이 둘이가 그 제주도에서 사삼을 그 도망간 그 오사카에 도망간 쌍둥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방 냄새가 났습니다. 아방의 냄새. 어떤 냄새다? 꼬린데 숨 안 쉬어질 것 같아. 동화가 오나라를 したんじゃないのかい? 기우구나. 동화 방구구나. 아사고한마데 마다 시간이 あるからね. 뭐스코시 眠りな. 예. 어머니.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험은 못 해봤어도 그 아픔을 저도 제주도가 고향인 만큼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이 뭐고 가장이! 니혼노 가꾸 이끄요 나타가라테? 혼의 노주이마데 니혼주인 났던가? 어몽이라고 회사주 어머니. 배우들은 한국어는 물론 제주어까지 배워가며 열연을 펼쳤습니다. 여기 오사카 맞아? 완전 제주도 아니? 토색이 대가리. 저 도색이 배려봐. 선처 선처. 언제미 제주도 가질 건고. ユン氏チュンという役なんですけども、主人公の双子の空とんわの母親と、チェジュ島で大親友なんですけども、その双子が大阪に渡ってくるということで、母親の代わりに双子を育てるという役です。知り合いのチェジュ島の先輩に教え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ども、稽古場に来ていただいたり、家に行ったりして教えていただきました。あとは、ドラマを、 たくさん見たんですけども、僕たちのブルースというドラマを見て、イントネーションなどを覚えました。
からこの袖から出てきてもうここら辺だけでしか芝居ができなかったらちょっと前がちょっと空洞というかもったいないのね。だからちょっと斜めにこう出てくるイメージでやってください。드디어연극의마지막장면이펼쳐졌는데요주인공설아가응어리진하늘풀어내듯온몸으로춤사위를선보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마지막에추는춤은이제부모님을계속못뵙잖아요그래서부모님에대한그런그리움이라든지제주고향에대한그리움그리고이제설아동아가오사카에서겪어온인생의역경이라든지그런모든것을함축한그런한해의춤이아닐까싶습니다私は在日3世なんですけれども今回の演劇は日本の国籍の人や韓国籍の方みんなで作り上げていて私もそのチェジュ道に対してチェジュ道のこういう歴史に対していろんな思いがありますしチェジュ道から渡ってきて在日になった私たちの先祖もいろんな苦労をしてでも同じ気持ちで日本という地で民族を守りながら生きている人がいたということをチェジュ道の人に分かってもらえたら嬉しいです。연습이모두끝나고배우들은저마다의상과물건들을정리하는데요소품하나하나가할머니할아버지의추억이묻어있는것들이라고합니다제사에쓰는그것들은제집에있었던거고실제로제일동포들1세들이2세들이그렇게집에서상을올리고하던거라그거하나만갖고그약간시대적배경을알수있을거고사람들이흔히쓰는거지만그사람의삶이니까그물건들을쓴다라는것도있을거고많이고민하면서차곡차곡그렇게뭐준비한것같아요연습을하면서참많이도울었다는배우와스태프4.3때억울하게죽은영혼들을생각하며울고설아와동아가고향과가족을그리며보낸긴긴밤이서러워눈물을흘릴수밖에없었다고합니다우리가정말두손을모으는것처럼작품을제주도분들앞에올리고싶고무엇보다도4.3때돌아가셨던우리할아버지할머니들께바치고싶고그러나일본에서이제국적문제때문에고향땅인데도한국에입국을못해서억울하게일본에서돌아갈수밖에없었던제일동포1세2세분들의뜻을함께모으고싶다그일념입니다바람의소리제주에서만나요이렇게공연을통해서자신의정체성에대한고민들어떻게살아왔는지어떤뿌리를잊지않고자하는한국인으로서제주인으로서의뿌리를잊지않기위해서살아가는그모습들활동하는모습들을보면서마음이참굉장히좀짠하고기대되는공연이기도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저는우리동포배우분들의이참여가굉장히감동적이었는데、네、그리고우리또일본배우분들이또참석한다는게그러게요뭐같이、네、 한다는게정말인상적이었어요、네、 참여러가지로의미가있는작품입니다、네、 이분들이지금제주에이미도착을하셨다면서요 、네 네、 자오늘저녁에총리허설을마치고요내일오후1시6시제주아트센터에서2회공연이이루어지는데정말많은분들의사랑이있어서있는지벌써1층전석은매진이라고합니다、네、 그래서추가적으로2층에600석까지개방을했다고하니까아그래요야이거빨리놓치지마시고또함께해야되지않을까요 네, 네많은분들이관심을가지고봐주시면어떨까하는생각이듭니다자오늘소식잘들었습니다네이번시간은제주 MBC 라디오라디오제주시대시사전망대와함께하는시간입니다오늘은또어떤이슈들로이야기를나눴을지화면으로만나보시죠
예, 시사전망대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현덕규 변호사 그리고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4.3과 참 많은 관련 있고 일들을 해오신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덕규 변호사입니다. 예, 어제가 76주기 4.3 추념식이었습니다. 네. 추념식 이후에 이어지는 정치권의 행보들 이런 얘기도 한번 쭉 종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할 텐데 아마 센터장님은 추념식장에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네, 제주어로 동세배부터 갔다 왔습니다. 동세배부터 다녀오셨어요? 네. 그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떠셨어요? 비가 좀 왔었는데 다행히도 추념식이 진행되는 시간에는 빗줄기가 매우 얇거나 예, 예. 비가 안 와서 유족분들 상당히 이제 평화롭게 지내셨던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사실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불참을 하게 되면서 아쉬워하는 목소리들이 많긴 했었죠. 예, 많이 아쉽죠. 네, 윤 대통령께서 당선자 시절에 참석을 하셨고 참석하지 않으셔가지고 제주도민들께서는 조금 서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한덕수 총리가 오셨어요. 한덕수 총리 자신의 어떤 말로서 그렇죠. 한 걸 보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아, 이 부분이 어쩌면 앞으로 대통령이 예. 기념식에 예, 예. 그냥 계속 총리님을 보내려고 하는 아~ 그런 어떤 사인인가 싶을 정도로 어쨌든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아쉽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 총리님의 그 추념사는 예. 뭐 내용이나 이런 면에서 상당히 균형감 있고 저는 괜찮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올해는 대통령의 추념사를 대독한 게 아니라 총리 명의의 추념사로 나왔다. 이게 사실은 그 행사 직후까지 언론에서도 혼선들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오전까지는 당연히 예. 대통령님의 말씀을 총리님이 대독한 줄 알았는데 네네. 오후 돼봤더니 아 이게 대독이 아니고 총리 명의네라고 해서 약간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2년 동안 안 오시고 또 명의도 총리여서 예. 한 번 더 실망하게 되는 건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센터장님의 말은 격을 낮춘 것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 총리가 격이 낮다는 건 아닌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보다 낮죠. 네, 그렇죠. 예. 도민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예. 이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주도만 하더라도 예. 4월 3일이 이제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제주의 관심사하고 전국적인 관심사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느끼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그 얘기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도민들께서도 그 얘기 하실 텐데 비교하는 거 별로 좋지는 않지만 예. 사실 5.18에 만약에 대통령이 직접 가지 않고 총리를 보냈는데 그것도 대통령의 추념사가 아니라 총리 명의 추념사였다면은 전국적으로 어떤 반응들이 나왔을까 하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인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정치적인 현실, 예, 뭐 예. 그 지역이 담고 있는 어떤 규모, 크기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배제하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대통령님이 어제 뭐 하셨나 확인해 봤거든요. 예. 결론적으로는 용산에 하루 종일 계셨더라고요. 특별한 일정이 없으셔서 약간 좀 아쉬움이 더 컸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는 그 예. 전날 오셨더라고요. 네네. 전날 오셔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성의를 보인 거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예. 이 제주도 도민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께서는 그 부분에서는 예. 조금 더 그만큼 아쉬움이 큰 거는 사실입니다. 네. 올해는 추념사가 두 배 정도 늘었고 내용이 중요한데 올해 추념사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일단 센터장님부터 여쭤볼까요? 상당히 무난한 추념사였고요. 무난하다. 예, 4.3 이외에 다른 정책적 현안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예. 저는 오히려 이번은 총리실에 글 쓰시는 분이 상당히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예, 4.3에 집중하는 어떤 그 정부의 성의라고 할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느껴진 것 같아요. 뭐 과도한 어떤 그런 부분도 없이 예. 그동안 해왔던 것을 쭉 정리해주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어가지고 뭐 상당히 뭐 총리의 추념사 내용은 예. 괜찮은 수준이었고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실에서 이 문안을 준비하신 분이 예. 잘 준비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얘기가 대통령실 연설 비서관을 돌려가는 느낌이 들죠. 아, 대통령실 잘 누구지 모르겠어요. 사실 트라우마 센터 예산 문제 때문에 작년 말부터 좀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행안부에서는 이제 의지적으로 예. 전에 국비로 반영할 생각이 있었으나 네. 또 대한민국 정부의 사실상의 슈퍼갑인 기재부가 예. 안 된다 하셔가지고 예산을 감축해서. 예. 절반은 좀 도호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아마 얘기가 됐고 그러면은 국립 트라우마 센터가 예. 아닌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오영훈 도지사가 인사말을 했는데 아주 그냥 못을 박던데요. 트라우마 센터는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이거는 돈 내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법률상이나 지침을 보더라도 예. 국립트라우마센터 관련한 지원은 국가 하는 전에 국비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오영도 지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과 운영도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예. 이게 또 사상 관련 예산이 되게 이슈여가지고 예. 도에서만 노력했지만 이제 반응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한 번 더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좀 일부러 집어넣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예, 예. 그건 국가의 책임이니까 꼭 이건 좀 해달라라는 의미에서 권위 사항을 상당히 강국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재부에서는 이제 사실 요즘 이제 정부가 이제 쓸 돈은 많고 예. 거치는 돈은 많지가 않아가지고. 기재부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허리띠를 조여매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첫 삽을 떠서 규모가 결정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규모겠죠. 이제 규모가 결정이 돼서 첫 삽을 뜨면 사안의 성격상 이걸 또 도에다 재정 부담을 시키는 거는 예. 계속적인 논란거리를 앞으로. 만들고 언론에서 비판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렇게 예. 되면 정부가 그걸 이제 처음 입장을 고수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시작할 때 예. 국비 지방비 50대 50으로 시작해버리면 행정적으로는 앞으로도. 그걸 뒤집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아예 거의 국비를 하자. 이런 관점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식차가 있었습니다. 물론 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그 좀 추념사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아직도 이게 정리는 안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언급을 해봤고 아, 그 한덕수 총리의 추념사도 그렇지만은 오영훈 도지사의 인사말도 어제 좀 화제가 됐었는데 탄소 중립사회를 실현한 에너지 대전환과 AI를 중심으로 다양한 신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일상으로 파고드는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면서 대한민국의 번영과 미래를 선도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예. 물론 이제 그 사상과 관련된 인사말 후반부 쪽에 이 내용이 들어가서 어제 김동연 그 이사장께서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는데 이 부분을 좀 비판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거 왜 여기다 집어넣는지 모르겠다라면서. 뭐 제가 쓴 게 아니라서 할 말은 네. 없지만. 그러니까 AI까지는 그래도 어제 추념식 행사 중에 보시면 예, 예. 또 관련된 사삼 그 기술을 접목한 게 있어서 이해는 그냥 갖다 붙이하시는 거 이해는 되는데 예, 예. 뒷단까지 가서 뭐 디지털 대전환까지는 뭐 의지적 표현이긴 하겠지만 예. 어제 4월 3일 날 발표하는 메시지로서는 적절한지는 매우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예. 즉각적으로 든 생각이 아 도지사가 최근에 언론을 상대로 네. 본인의 어떤 이제 도정 철학이나 그런 정책에 대한 이제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게다가 전국 방송이니 네. 그러니까 이참에 그 제주도 도정에 대한 어떤 일종의 홍보 같은 거를 한 거 아닌가 예. 싶긴 한데 어쨌든 간에 별로 이렇게 적절하지는 않았던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두 분도 비슷한 생각이신 겁니까? 네, 그렇죠. 올해 또 총선이 있다 보니까 4.3 추념식의 의미가 남달랐던 것 같고 물론 이제 대통령은 불참했는데 근데 이제 각 정당에서도 사실 4.3 추념식 때는 뭐 선거 아니더라도 대부분 다 내려오거든요. 선거 떠나서 대부분 왔었죠. 예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한동훈 저기 비대위원장이 예.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4.3 관련해서 쟁점이었던 이제 수형인 네. 재판 중에 이제 일반 재판까지 확대하는 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일하신 게 있는데 예. 오셨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언론하고 인터뷰를 예. 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은 이제 참석하지 못한 거는 이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예, 그 예. 송구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본인이 그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에 그 직권 재심 일반 수용자한테 재판 예. 일반 재판 수용자한테도 확장되도록 해서 나름대로 사삼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던 노력을 하고 기여를 했다라는 하면서 어쨌든 송구하다는 말씀을 해서 예. 어쨌든 그래도 어떤 입장 표명이 없는 것보다는 예. 좀 다행스러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사전망대에서는 4.3과 관련된 이번 추념식 이모저모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제주 4.3이 더 이상 아픔의 역사가 아니라 빛의 역사, 평화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름을 오르면서 살을 빼는 자연친화 다이어트 챌린지 오늘 먹고 오름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디에서 어떤 도전을 하고 왔을지 기대가 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벌써 주시면 안 돼! 힘들어! 벌써 힘들어! 힘들면 안 돼! 아, 힘들어. 와, 좋다. 살이 빠졌어요. 우리 물 한 잔 먹고 가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요?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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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 계신 어디서 많이 보는 분인데? 또 하이텐션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해피, 해피, 해피라.
해피 해피 해피라. 예. 아니 몸이 좀 가벼워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변화가 보이네요. 이거. 어때요? 변화가 있는지 다들 궁금해하거든요. 아 당연히. 잠시만. 세간에 하더라고? 네. 세간에 하도까지 몰랐는데. 네. 아침에 빨리 일어나는 습관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뛰어나가는 습관. 저에게 있어서 나쁜 이런 습관들도 좀 빠지고 이런 운동하는 습관, 부지런해지는 습관이 조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더 좋은 거는 촬영할 때마다 지금 계속 게스트분도 오시고 그리고 저희끼리도 얘기하면서 뭔가 이게 긍정적인 이 마인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저번 그 우리 촬영 때 기현님 그가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하면 좀 더 즐겁겠다, 재밌겠다. 그때 안기현 트레일 그 러너가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또 봐봐요 지금. 아니 이거 변화가 많다니까요. 힘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힘주고 있는 거긴 한데 네. 힘 안 줘도 이 정도, 힘 안 줘도 이 정도. 아 송악산. 아 오늘은 송악산인가요? 아. 내가 좋아하는 걸 해. 그래서 나 매일매일 그래서 댄스 학원을 다니면서 춤을 일단 추고. 같이 갈래? 댄스 학원? 댄스 학원? 지금도 다녀? 지금은 안 다니는데. 그래 나 완전 꿈치야. 괜찮아. 나 출 수 있는 거 막 춤밖에 없어. 괜찮아 언니. 잘 가르쳐줘. 진짜. 줌바 댄스? 자 이번엔 신나게! 스텝을 이용한 스텝박스요? 응. 근데 이거 송악산을 오르면서 뭐 줌바를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줌바는 내 혼자 움직일 수 있는 평지만 있으면 돼. 평지만 있으면 돼? 네, 네. 뭐 살짝 이 정도 비타라도 네.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가다가 아 여기서 하나 하자 하면 그냥 하면 돼요. 아 그냥 저는 그냥 오늘 따라가요. 따라오시면 돼. 오늘 목표는 뭐? 2km 가요? 아 그렇죠 2km? 자 우리가 그냥 걸으면은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죠. 근데 우리 뭘 하나를 하더라도 운동과 관련된 걸로. 그렇죠. 줌바 특히 줌바와 관련된 거. 걷는데 약간 바운스만 주면 돼. 아, 그럼 쉽죠. 그럼 쉽죠. 그렇죠. 지금 선생님 좋아. 이 계속 끌어올려. 이대로 가는 거. 어떻게 합니까? 왜? 오늘 빵. 이거 빵. 1 2 1 2 1 2. 자, 손도. 리듬감이 좋습니다. 좋아. 약간 그 스트레칭을 중점적으로 하는 빠른 요가? 약간 쉴 틈을 안 주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요거를 쉽게 하려고 그러면 원, 투, 빠빠빠 따, 따, 차차차 원, 투, 차차차 원, 투, 차차차 원, 투, 차차차 몸이 굉장히 좀 유연해지겠는데요? 차차차 원, 투, 차차차 근데 이것도 힘든데요? 근데 무리가 안 가잖아. 아, 무리가 안 가니까 대신 이제 반복적인 걸 계속 하니까 숨이 차면서 왠지 열량이 확 올라오잖아. 이거를 즐겨야 돼요. 그 약간 지금 힘이 여기서 네. 단전부터 쫙 올라오는 거. 근데 여기 와. 편 좋네. 와. 자, 여기서 와, 경치 너무 좋다. 여기서 아주 간략한 거. 간단한 거 한두 점 정도만 합시다. 그냥 할 거. 하자고요? 네. 여기서 좀 하자고. 아유. 야, 분위기 아니, 좋다. 경식 구경하고 바로 출발하려고 했는데. 아니. 자, 해보시죠. 제가 한번 따라해볼게요. 스텝은? 네. 궁. 체중 옮기고. 호. 땡겨. 아직 어색해요, 땡겨. 호. 그 아까 우리 오면서 했던 거 있잖아. 예. 나이스. 뭔가 피가 있나 봐요. 좋아. 첫날인데 괜찮죠? 너무 재밌어. 그러면은 네. 우리 정상 가면은 아마 한국을 다 배울 경우에 해줄게. 아, 그럼 가면서 이 동작 하나하나 배운다면 정상에서 한 번에 다 할 거예요? 그렇지. 오케이. 자, 머릿속 잘 외우고 있을게요. 오케이. 혹시 자네 승마 좋아하나? 승마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승마는 어떻게 뛰어? 승마는 그렇지. 이거를 나가면서 해봐.
이거요? 아, 너무, 자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요? 나랑 줌바할 생각 없나? 자, 줌바.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줌바하세요, 줌바. 줌바, 셋, 다, 다, 해, 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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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아, 누가. 뒤로.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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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어,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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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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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자네 초등학교 태권도 했었나? 태권도 했죠. 태권도 어떻게 해? 태권도 하나 으이! 주먹 찌르기는 으이! 제자리 찌르기는 으이! 으이! 그렇지 그 동작이야 볼까? 우리 현사부님이 아, 상당히 그 음역 능력이 좋으시네요. 아 어, 그러니까요. 지금 두 동작 했죠? 예. 자, 갑시다. 아, 벌써 두 동작을 했어? 응. 아, 자. 안녕. 너도 해. 재밌었어요. 재밌었다. 한번 계속 보여줄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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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한번 간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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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야, 이거 준비하니까 사람들하고 친해지네. 그럼요. 근데 오름 오를 때 이게 적당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너무 시끄럽게 하면 다른 아유, 분한테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저렇게 사람이 많았어요, 앞에 보니까. 네. 짧게, 짧게 또 이제. 아까 우리 했던 거 별거 없어. 근데 이제 손동작만 좀 생기는 거야. 손동작이 생기는 거야, 어. 거기서? 어. 어. 찔러, 찔러, 찔러. 찔러, 찔러.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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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줌바의 매력은 쉽고 반복적인 거라서 훨씬 쉽게 배울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은 딱이네. 이거 해서 이제 몸이 뻣뻣하셨던 분들이 되게 유연해졌어. 웨이브 하라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해? 이거. 그냥 머리만 밀고 막 이런다고. 네. 근데 원래는 이걸 호흡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숨 길게 들어마시고 길게 내쉬고. 어 되고 있는 거야? 어 되고 있어, 되고 있어, 되고 있어, 되고 있어. 야, 내가 왜 이래? 교관이 무섭나 봐요. 다른 때는 말 잘 안 듣던데 민수 씨가. 오늘 하라는 대로 다 하네요.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있으신 거니까요. 네. 우리 물 한 잔 먹고 가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요? 아니 먹으면... 물 먹으라고 갖고 온 거 아니었어요? 아 지금 먹으면 안 돼. 안 돼요? 타이밍 지금 먹을 타이밍이 아니야. 대체 아, 언제 먹어요? 아 아직 정상 중간에서. 못 올라간 거예요? 어, 중간에 먹으면 부대껴. 그럼 이 물을 두 개나 왜 가지고 오라고 한 거야 대체? 아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아 진짜. 아 여기서 해도 되려나 그러네. 뭘 해요 또? 아 위험할 거. 운동을 해야지 운동. 운동. 뭘? 무슨 운동이야? 지금까지 운동 지금 완전 빡세게 하고 있는데 무슨 운동이야? 아니 저거는 이제 유산소 운동이고 네. 이제 살짝 이제 근력 운동.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을 좀 해야 돼. 아까 우리 말타기 할 때 근력 운동 했잖아요. 아 그거는 하체. 하체고. 하체. 이 상체예요? 상체랑 하체랑 콜라보레이션? 콜라보레이션이요? 어. 생수병으로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아 생수병의 아, 역할이 있었어요. 아, 약간 생수병으로 왠지 운동할 것 같더라고. 원, 투, 원. 이거는 사실 그죠? 이 무게 중량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그쵸. 실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이드로 좌우로 우로 움직이면 계속 중량감을 갖고 오. 움직이는 거예요. 제자리 세.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후이 스텝, 후이 스텝. 후, 투, 원, 투, 원, 투, 스텝. 근데 여기에서 또 계단을 이용하면 스텝박스. 스텝박스. 원, 투, 쓰리, 포, 파이, 시, 세븐,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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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팔로 원래 하는 거죠? 좌우로. 따, 따, 이거 아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죠. 왔다 갔다 따, 왔다 갔다. 갔다. 하나, 둘, 셋, 넷, 둘,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곱, 세트, 쓰리, 투, 쓰리, 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 여섯, 일곱, 둘, 셋, 넷, 다섯, 아니, 자질이 있어, 중반에 자질이 있어. 아, 운동신경이 또 붙여있어. 아, 아, 너무 잘해. 둘, 넷, 둘, 여섯, 일곱, 여덟, 이상하게 네. 이 복근이 땡기네요. 땡기죠. 와. 이게 평지서 하는 거랑 네. 우리가 지금 계속 비탈진 데서 네. 운동을 해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로 가? 코! 중부지방으로 빡빡 들어가. 와. 그러니까는 계속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 야, 이거 중부지방. 오늘 중부지방 탑하다 오늘. 여기서 이제 했으니까. 정상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나요? 엔딩 한번 하고. 예. 시원하게 드링킹 한번 하고. 드링킹 하고. 내려오면은 되지. 그럼 이걸 그 제까지 가져가야 돼. 무게 줄이면 안 돼. 근데 되게 낭만적인. 아니 근데 두 분이 또 합이 잘 맞네요. 네. 현승진 씨하고 잘 어울려요. 네. 송악산 정상에서 낭만적인. 약간 형제 같은 느낌도 들고. 하이!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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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저기서 지금 줌바 댄스를 하는 거군요. 네, 오늘 먹고 오름 파이팅. 네. 네, 정말 줌바 댄스 이후에 바다 입수까지 봄이 되면서 뭔가 더 활기가 느껴지는. 네. 운동하는데 뭔가 좀 탄력을 받은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아니 뭐 힘든 건 제쳐두고 오히려 더 즐기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두 분이 네. 합이 또 잘 맞아요. 네. 아, 네. 너무 즐기고 있어요. 네. 앞으로 또 민수 씨가 굉장히 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뭔가 달라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달라질 수 있을지 네.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이제 몇 회차가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가면서 민수 씨가 꼭 성공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오늘이 바로 한식이자 식목일입니다. 예전에는 보면은 이렇게 학교 단위, 직장, 또 뭐 군부대, 마을 단위로 해서 식목일 되면은 나무 심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열렸었는데 요즘에 뭐 나무 심는 행사들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나무를 좀 심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식목일이 공휴일이어서 그렇죠. 학교를 안 가서 너무 좋긴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다 같이 가서 이게 나무를 심었던 기억이 막 납니다. 맞아, 저도 그때 심었던 나무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그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서 숲을 이뤘습니다. 네. 요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힐링의 장소로서 우리 인간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는 그러한 소중한 나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자연이라는 게 이렇게 한번 훼손되면 다시 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식목일을 맞아서 자연의 소중함, 숲의 소중함을 좀 느껴보시고요. 또 괜찮으시다면 집에 아니면 마당에 이렇게 나무 한 그루 심어보시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또 환경을 실천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디지털 매거진 로그인 제주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